앞에는 하모닉스로. 앞에 전주만 볼게요. 하모닉스 플랫 위를 이렇게 쳐줍니다. 한 번씩 5, 5플랫 3, 그다음에 7플랫 2번 줄, 3번 줄, 4번 줄, 5번 줄까지. 그래서 느낌을 보시면. 앞에 보면 D 코드 잡고 멜로디 칠 때는 멜로디 닿는 줄에 강하게 오른손으로 단연을 해줍니다. 세게 쳐주는 거죠. 그래서 D 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또 여기 1번 줄 3에서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게 있는 A7 잡을 때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요. 이 잡을 동안에 다른 줄을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잡습니다. 제 손가락은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. 핑거 스타일은 최적의 손가락으로만 최소한의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됩니다. 그래서 앞에 두 마디를 다시 한번 쳐보면 한 번만 쳐보고 넘어갈게요. D 다음에 또 뒤에다가 합니다. 아낌없이 들이 여기서는 A 코드에서 하나만 잡습니다. 2번 손가락만. A9 코드죠. 여기 들이 그다음에 네 D 코드 또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1번 줄이 한번 잡지 않습니다. D9 코드죠. 그 다음에 사랑하고 똑같이 D 그 다음에 A7 여기서도 하나만 잡았습니다. 2번 줄만. 자, 하이어 할 때 1번 줄 2를 이 2번 손가락으로 저는 잡습니다. 그 다음에 꼭 저처럼 안 잡아도 돼요. 자, 여기 G에서 따라 할 때 G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. 3번, 4번 손가락으로 3번 3플랫 1, 2번 줄을 잡고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잡고 그래야 요 E를 나중에 표현을 1번 손가락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9 코드 여기서 D를 이렇게 봅니다. 1번 손가락으로 7플랫 발에로 1, 2, 3을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10. 자, 여기 말합니다. 됐죠? 줄게 그 다음에 9, 7을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10을 새끼손가락으로 네, A 코드인데 여기서 2번 3번 줄을 9하고 8로 잡습니다. 이런 식으로 1번 손가락이 발에로 잡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여기서부터 두 마디만 쳐볼게요. 주게 드리네. 그 다음에 A7 여기에도 자 A7 이 새끼손가락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줍니다. 989를 이렇게 989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9 2번 손가락으로
2번 줄 8,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9.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만 7플랫을 발에로 잡아줍니다. 2, 3번을 그 다음에 사랑하는 1번 손가락에 7을 8회로 잡고 2, 3으로 8, 9를 잡아줍니다. 그래서 4, 그 다음에 9, B마이너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10을 쳐줍니다. 3번 손가락으로 9를 쳐주고요. 띄워주고 7, 1번 손가락이 다 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띄워줘도 됩니다. 그 다음에 A 그래서 1번 손가락을 띄고 주의 이 1번 손가락이 먼저 7에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9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10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더 마지막 1절이었습니다. 여기 3, 2, 3, 3, 2, 0, 3, 2, A, 베이스, 4, 베이스, 6, 여기 부분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4, 5, 6, 다시 2, 3, 있습니다. 그러면 끝에서부터 한번 쭉 하고 넘어갈게요. 2절 똑같습니다. 1절이랑 드려야겠네요. 여기 뭐냐면 다 똑같은데 이제 앞에 후렴으로 가기 전에 나를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죽게 드리는 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클라이막스를 고조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. 이거는 2하고 3 화음 5하고 3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1 계속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3 2 3 0 2 3 5 7 새끼손가락으로 7을 슬라이딩을 해서 10까지 딱 워크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 폼이 나옵니다. 손가락.
손가락범위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, 자 여기를 다시 해볼게요. 해보면 아소서.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번 더.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쿠레암 갑니다. 까다롭습니다. 10, 12, 12, 7, 7은 1번 손가락으로.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4, 4는 이렇게 B 마이너. 인데 10하고 9니까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. 10하고 9, 7, 9. 아까 설명드렸던 7, 9, 10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. 8로 옮겨주고 7로 옮겨주고 리 다시 한번 리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비스라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. 마지막만 사 해머링으로 뒤에서 해머링으로 사 여기 화음 주의하세요. 사 B 마이너 베이스가 하나 올라간 거 2번 손가락으로 해주시고요. 그다음 E 마이너에서 새끼 손가락으로 10을 잡아주면 됩니다. 자, E 마이너 뭐냐면 B 마이너 모양대로 여기 7 플랫까지 오면 됩니다. 10 플랫, 7 플랫까지 오면 E 마이너 모양이 되고요. 10, 요 새끼 손가락 10을 2번 줄에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면 그 다음에 A에 A7 7, 6, 7을 또 2, 3, 4번 손가락으로 합니다. 2번 손가락, 3번, 4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4 4, 4를 마지막은 1번 손가락으로 3, 4번을 3플랫 1, 2번 줄을 잡아줍니다. 그러면 G에 D란 코드인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러면 3, 0, 3, 4. 자, 다시 한번.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한 번만 설명 없이 한마디 한마디씩 쳐보고 마치겠습니다. 자, 앞에 인트로
자.